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도 이와 관련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 특히나 이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김의겸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궁평 지하차도, 지금 여기 침수 사고로 청주 덕흥구에 있는 이 궁평 지하차도에서는 17일 오후 기준으로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12명인데 이 가운데 11명은 현장에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난 이 참사 현장을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바로 정쟁에 이용한 거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데 있어서는 이 참사라도 괜찮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만 있다면,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됐든 양평 고속도로가 됐든 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이 궁평 2차도가 됐든 마구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들이 말하자면 참사를 당해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자 이걸 알아차린 이 김의겸이가 급 사과를 했습니다. 자, 김의겸이가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의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가지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발언 잘못한 거야, 참사를 이용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김의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김의겸은 이날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김의겸도 정보위 소속입니다. 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천명한 데 대해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을 위태롭게 한다.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연대를 하면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위협이 위태롭게 된다는 말인가? 자, 이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 성명에 이재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김의겸이가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궁평 지하차도로 우리나라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밀어넣는다. 이 궁평 지하차도가 마치 큰 잘못을 해서 궁평 지하차도로 가면 안 되는 곳이냐고. 그래서 이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비시켜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운명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더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2차 가해 수준의 발언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김의겸의 부적절한 발언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의겸은 아예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의겸 자체가 궁평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이 열린 입이라고 계속 아무 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김의겸은 심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그냥 공인중개사 하나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해라. 그게 이제 지난번에 흑석 선생이라고 해서 흑석동에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상가를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이 청와대에 그 합숙소 거기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최근에
그 청담동의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뭐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하는 것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하는 것마다 김의겸은 사실 확인이나 또는 이 앞뒤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마구 질러대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고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참사를 아주 신난 듯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호우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걸 아주 신났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그게 바로 김의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의겸의 이런 발언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공격하고 거기다가 지금 또다시 이 수에 침수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에 왜 거기 갔나?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고 한국에 빨리 들어와야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지금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도 원래 사방 6일이었는데 사방 6일이었는데 6박 8일로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그야말로 왕복 27시간을 기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하면서 자, 거기에서 우리 국가 미래에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가치 동맹의 우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서방 언론들은 이게 G8, G7이 아니라 G8 행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전후 복구 관련해서 그게 한 2천조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전부 다 국가, 미래, 경제, 먹거리 뭐 등등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쟁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차례는 한국과 직접 화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은 그야말로 어디든 있든 간에 거기서 지시를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도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각급 다 있는데 대통령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고, 그리고 바로 경북 내려가서 헬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또이 현장 지도를 했고, 자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대통령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이 수해 관련해서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갔던 걸또 계속 이렇게 다시 또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김여겸이가 수해를 말하자 물고 늘어지게 갖고. 그래서 많은 유족들 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국가의 불행이나 막 이런 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그 정권은 바로 김의겸에 속해 있던 문재인 정권에서 자, 탈원전을 하고 4대강을 악마시위하고 그리고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곳곳에 태양열 태양광 패널을 심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산 사태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심화시켰다는데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저 참사까지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다가 이제 김의겸을 비롯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지금 욕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은 수습을 하기 바쁘고, 대통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상황을 다 하고 있는데,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저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강행군을 하면서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뻘짓으로 지금 오히려 그것은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